2020년 3월 29일 일요일 대박 주식 시리즈. 어제 30편까지 했죠. 자, 이제 31편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2023년도가 아닙니다. 요거는 2016년도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날짜가 좀 변경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자그마치 150개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직장인들 무조건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다. 이런 도전,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것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갔었던 그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1편인데요, 31편. 31편 이 종목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사회 환원에 대한 50% 사회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제 자료를 제가 올려놨었는데,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오. 예, 됐습니다. 자, 뜬금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미친놈 아니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국민적 관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환원금 50% 배당금이라고 나오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경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곧장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은요, 쉽게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전 국민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올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이 위험한 구간에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비정규직이 없고 평생 직장 걱정 없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노후에 정년 퇴직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그런 기업 이념으로 태어났고요.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 금융위기가 올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죠.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최하 50%에서 70% 이상 손실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부동산도 또한 10분지 삼토막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위험한 구간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회환원금을 배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그냥 아무한테 하나 지불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제가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추천 비용이 500만 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일 저렴한 게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에 제가 이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비용을 전부 다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돌려드리는가? 추천 비용 낸 것을 근거로 해서 500만 원, 거기에 사회환원금 50%에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요,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 명목으로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불 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지불해 드리는 사회 환원금을 받게 되면, 25일 날 받게 되면 이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서 배당금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증샷으로 올려 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목표만 여러분들이 약속만 잘 지켜 주시면 국민기업 관성은 여러분들이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결국은 무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 이상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이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겠다라고 하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둘 중 하나 하나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정신 나간 놈, 그 둘 중 하나 하나인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 대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이 지난 20년 동안에 국민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제는. 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이런 주주의식, 주인의식, 이런 게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자, SBS 전국 CF 방송 수익사업의 50%를 사회환원하겠다라는 이 CF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절대 지나온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글을,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50% 사회환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지 제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필록서 350탄, 2226%, 1660%, 335탄, 자, 1006%, 312탄, 4455%, 303탄.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3년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가까이 걸렸고요. 자, 이때에 저희 카페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대박이 터질 종목, 바닥주, 그리고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자산이 5토막, 7토막씩 난 종목들, 그런 종목을 제가 상위 순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500개 종목을 뽑아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500개 종목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500개가 최하 5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졌는데요, 1000% 미만짜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기본이 거의 90%가 최하 100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기회가 왔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이것으로 끝나는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 이미 세계 경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쉽게 회복이 못 되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도화선이 돼서 이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붙여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슬슬 대공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이 대공황으로 이어지면서
증권가를 흔들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자, 그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대공황이 오는 걸 대호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서브프라임 사태 때 자산이 일곱 토막 다섯 토막 난 이런 종목이 훗날 엄청난 대박이 터지듯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오고 있는데 뭐 다섯 토막 여덟 토막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엄청난 불황을 여러분들한테는 호황으로 받아들이는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불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가? 자, 그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21선을 깼습니다. 이날 자, 수도 없이 21선을 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날 유독히 미국 다우지수가 굉장히 이상하다. 이날 제가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매도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구축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제가 글 쓰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미국의 이 월가이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 보유 포지션을 전부 다 정리하고 익절 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이 글을 쓴 날이 여기 동그라미 친 날,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모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지난주도 매일 나와가지고 증권 시황을 제공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렇게 시황 분석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글을 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31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의식주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코로나 사태가 오든 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든 어떻게 됐든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물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공기 숨 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목숨이 연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리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물론 약간의,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구간을 겪지 않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31탄으로 지금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선정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엄청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최고 고점이 이제 여기인데 이 고점에서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했었던 이 종목인데요. 47,000원에 고점에서 전부 다 1000% 이상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면은요.
10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그 이유가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인데요.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전부 다 돈을 버는 비결이다라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요. 6만 원입니다. 6만 원. 자, 6만 원인데 이번 급락장에 13,000원을 찍고 조금 올라왔어요. 13,50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지난주 금요일날 13,50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잠재자산이 6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잠재자산이 6만 원인데 지금 13,000원 정도니까 조금만 빠지면은 그냥 만원 잡고 쉽게 계산해서 다섯 토막이 난 거란 말입니다. 다섯 토막. 자,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지금 다섯 토막이 났어요. 자산 대비 다섯 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터지면, 뭐이 종목, 쉽게 생각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현재 13,000원대에서도 다섯 토막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요, 제가 5,000원, 5,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계산해서 5,000원으로 잡자고요. 지금 13,000원 정도니까 5,000원까지 빠진다라고 치면 그래봐야 뭐한두 배밖에 안 빠지는 건데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5,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이야기해도 5,000원에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이 1,000%예요. 자, 이건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융이론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도서관에 가도 잠재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금융, 이, 저기 뭐야, 주식 도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제가 최초로 창시를 해서 저희 카페에서 6년 전서부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이 대박이 날지 안 날지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주가는요, 내 잠재자산을 치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그냥 지금 13,000원대니까 지금 이 구간에도 코로나 사태로도 13,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 5,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이거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일곱 토막 이상 나요. 아무리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종목이 5,000원만 계산 잡아도 이거는 내 잠재자산만 경기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무조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1억이 될 것이고요.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5억이 될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으면서 금융위기가 또다시 온다라고 해도 이번에도 서브프라임 사태도 견뎠고 IMF 때도 견뎠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또한 똑같이 이 회사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을 하는 구간에 이 회사는 다시 이 종목에서 1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다시 1000%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 또한번 작전의 종목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5,000원만 잡아도 그냥 맥시멈 1000%고요. 5,000원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떨어져요. 이 구간에서도요, 최소한 다섯 토막은 납니다. 자, 그래서 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2,000%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리고 사유한금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50% 사회환원주 배당주 신청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쓰시면 됩니다. 무작정 전화하신다고 제가 모르는 분들 전화를 다 일일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차를 밟으시고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그냥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내가 추천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50% 사회 환원주 배당 신청에 몇 탄을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 저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정말로 앞으로 1000%가 그리고 2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은 단한 주라, 딱 그냥 한 주만 사십시오. 뭐, 13,000원 주고 한주 사서.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얼마든지 올라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종합주가가 거꾸로 지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다시 하락장을 겪을 텐데요. 제 이야기대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8,000원, 9,000원. 다시 6,000원, 5,000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지금 13,000원까지 떨어진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아, 붉은 태양 차관승이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앞으로 몇년 후에 10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복권이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노다지가 쏟아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